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되면서 제주도 의회가 긴급 현안 업무 보고 자리를 마련하고 제주도의 대응 계획을 점검을 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수산업계를 비롯한 1차 산업 전반의 소비 위축을 우려했습니다. 네, 한편 이번 위기가 제주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고 수출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제주도의회가 마련한 긴급 현안 보고자리.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염수 방류 이후 도내 수산업계와 농업 분야 등에서 나타나는 소비 심리 위축을 가장 크게 우려했습니다. 횟집이 벌써 정식집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꼭 이 어업만이 문제가 아니고 농업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가면 이렇게 횟집이나 뭐 식당 같은 경우도 소비 위축이 전부 되다 보면 우리 농업 쪽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의원들은 또 제주도가 제주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오염수 사고를 언급하며 아직까지 제주에서 이와 관련한 방사능 검출 사례가 없다며 객관적인 과학적 사실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원액이 방류돼서 지금 12년이 됐는데 제주도 근해에서 방사능 오염됐다는 고기가 발견됐다는 정보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최대한 홍보를 해야 된다. 이와 함께 일부 국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제주 수산물에 대한 수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대응과 함께 관련 예산의 적극적인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가 수출의 약 40%가 중국 또는 홍콩, 마카오 쪽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수입을 전면 금지를 이제 검토하고 있고 좀 할 걸로 예측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준비를 좀 더 해야 되겠는데 2천억 정도의 예산이 정부 차원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얼마만큼 배정할 수 있는 부분에선 저희들이 이제 더 노력할 것이고요. 그거에 따른 대안들을 마련하고 정부만 또 믿어서는 또 안 되기 때문에 제주 차원에서도 약 17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내년에 편성을 해서. 의원들은 오염수와 관련해 제주 해양환경관측센터의 적극적인 활용과 해녀를 대상으로 한 방사능 검사 확대 등을 주문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